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도 이제 인트로를 통해서 제가 어떤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목수분들이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이 홀더펜에 대한 제품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신기하게도 여기 이제 생긴 게 꼭 커터칼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홀더펜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연필로 쓰는 펜슬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제품이 또 너무 색다르기도 색다르고 너무 괜찮은 점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봐 드릴까 하고요. 이제 홀더펜이라고 하면은 보통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수치를 대어서 내가 지금 자르고자 하는 이 자리 표시를 할 때도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혹시나 이 모재에다가 내가 지금 표시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문구를 적을 때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은 미국 제품이고요. 메이커가 아큐트렉스입니다. 아큐트렉스. 이제 목공용 이제 홀더펜이나 목공용 공구로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브랜드고. 이 제품이 지금 출시된 지는 조금 됐어요. 해외에서 출시된 지는 한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출시가 이번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홀더펜이라고 하면 좀 믿기지가 않는데, 제가 한번 사용도 해보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제가 한번 오늘 가져볼게요. 일단 이 홀더펜 같은 경우는 샤프 드로우라는 모델명이고요. 샤프 드로우가 모델명이고 아큐트렉스가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카타 칼처럼 생겼지만, 여기 보시면 위험한 행동이 아니고요. 이제 펜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연필이거든요. 연필. 이제 흑연이 들어가 있는 연필이랑 똑같고요. 이제 이렇게 기본 펜을 사시면 안에 흑연 이제 심이 하나 기본으로 들어있고, 이 심을 다 쓰시고 나면은 이렇게 추가로 홀더 심만 구매하셔서 안에 끼워서 사용하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인트로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위에서 떨어뜨린 영상이었거든요. 이제 보통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일반 홀더펜 같은 경우는 충격이 좀 약한 모습이 많아요. 이제 뒤에 뚜껑이 날아가 버려서 현장에서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또 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반 홀더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물건을 팔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뚜껑을 잃어버려서 못 쓴다, 그런 이야기들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뚜껑이 날아가 버리면 이게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를 수가 없다 보면 안에 들어있는 샤프 심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다시 사러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깨끗한 공간이나 좁은 공간이면 이 뚜껑을 찾기가 쉬울 수 있겠지만, 작업 현장에서 사다리 위에서 혹시나 작업을 하시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뚜껑이 분리돼서 날아가 버리면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 기존에 나와 있던 홀더펜에 비해서 충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제 정말로 있는 거 떨어뜨려도 이 안에 심이 보호가 돼요. 그리고 이 심 자체가 이 흑연이면서도 탄소광 섬유가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홀더펜 심 같은 경우는 잘 부러지는 거에 반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탄소광이 들어가 있어서 충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장점이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 안에 심을 어떠한 충격에도 부러뜨리지 않고 보호를 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사면을 주어지게 하고 이제 홀더펜을 놔뒀을 때, 보통 일반 홀더펜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원형이다 보니까, 원형이거나 육각이거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데 비해 혹시나 작업 현장에서 지금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시건 아니면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펜을 놔두려고 보니까 옆에 경사가 진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도 굴러가는 게 방지가 돼요.
이게 아무래도 사각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굴러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어느 정도 경사에서는 이렇게 멈춰있다는 거. 이것도 제가 지금 사용하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게 이제 펜을 계속 끊는데 일반 홀더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무라는 모재에다가 이 홀더펜을 그었을 때 이 홀더펜의 심이 나무에 굉장히 많이 뺏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 펜이 쓸 때마다 이 펜이 닳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닳는 데 비해서 이 지금 드로우 샤퍼 같은 경우는 계속 끄더라도 이렇게 이게 탄소광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흑연심의 본연의 흑연이었다면 빨리 닳았을 텐데 이 심이요. 근데 이제 탄소광이랑 합쳐져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 심이 닳는 속도가 엄청나게 더뎠거든요. 그래서 일반 홀더펜에 비해서 이제 스펙상으로는 10배 정도 오래 쓴다고 나와 있는데 대략 한 7, 8배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확실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까 전에 계속 구워 봤거든요. 그 일반 홀더펜은 나무의 이 심의 흑연 심을 많이 뺏기는 데 비해서 이 샤프 드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은 많이 꺼지는데 그에 비해서 이 흑연 심에 닳는 정도가 굉장히 느리다. 요것도 진짜 굉장히 장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반 홀더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연필을 쓰시는 분들은 혹시나 사용하다가 뭉뚱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홀더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나오는 것들 대부분 뒤쪽에 이제 앞에 홀더 심을 깎아줄 수 있는 이 안에 날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빼서 돌려서 깎거나 아니면 연필 같은 경우는 진짜 카타칼로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일반 홀더펜 같은 경우 빼서 심을 내밀어서 돌려서 보면서 깎고 다시 닫아야 되고 그리고 연필 같은 경우는 칼로 직접 깎아야 되고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번거로움이 조금 있는 반면에 이 식품 같은 경우는 일반 카타칼이랑 똑같다 보니까 자 그냥 꼽아서 이렇게 하면은 또 새 것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는 게 자 보시면 일반 카타칼이랑 똑같이 이렇게 홈이 나 있어요. 칸칸이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칸이 나 있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꼽아서 이렇게 하면 딱 부러져서 다시 새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다가 이 펜이 뭉뚱해졌을 때 다시 원래대로 갈아낼 때 이 번거로움이 굉장히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빼서 똑 부르고 꼽아서 바로 또 사용을 하면은 새 것처럼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거든요. 앞에 날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었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 샤프 드로우의 외적인 모습 아니면 그냥 어찌 보면은 사소한 부분의 장점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은 너무 괜찮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보통 이 나무에다가 뭔가를 모재를 자르기 위해서건 아니면 표시를 하기 위해서건 이렇게 선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단 일반 홀더펜으로 선을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렇게 끄면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지금 끊고자 하는 뭐 삼각자가 됐던 철직자가 됐던 이렇게 대고 끄었을 때 분명히 지금 내가 끊고자 하는 면과 내가 끄었는 홀더펜 사이에 간격이 생겨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간격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는 있지만 혹시나 정확한 재단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런 게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오차가 굉장히 커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홀더펜을 굵은 걸 쓰자니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홀더펜의 굵기도 지금 뭐 1mm, 2mm, 3mm, 5mm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얇은 홀더심을 넣은 뭐 1mm나 2mm로 쓰자니 심이 잘 부러지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굵은 걸로 쓰면은 표시도 잘 되고 진하게 나와서 좋긴 한데 이렇게 자를 대고 선을 끌 때는 오차를 발생하는 이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얇은 펜을 쓰자니
잘 부러진다라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릴 샤프 드로 같은 경우는 자 제가 한번 끄어볼게요. 자 끄어볼게요. 이렇게 끄으면 아까 전 화면이랑 지금 화면이 같이 나가면 좋겠는데 거의 지금 내가 지금 끄고자 하는 면이랑 거의 붙어있어요. 이 선이 이게 지금 커터칼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끄었을 때 내가 지금 끄고자 하는 이 면에 거의 붙어있습니다. 공간이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 수치를 표시했는 지점에다가 끄어서 재단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선을 끄을 때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이 홀더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까지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단점은 없느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단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단점도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제가 계속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 게 절대적으로 선을 끊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선을 똑바로 끊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 홀더펜이 하는 역할이 이 선을 끊는 데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글자를 적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재단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재단하지 마라라던가 아니면 어떤 글자를 적을 때도 사용을 하는데 글자를 적을 때는 일반 홀더펜에 비해서는 글자 쓰기가 좀 불편했어요. 잡는 방식이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글자 쓸 때 그 잡던 펜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칼의 방식이다 보니까 글자를 쓸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작업의 종류가 혹시나 나는 글자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한 번씩 선도 끄어야 된다라는 분들께는 또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선을 끄는 모습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 정확하게 재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자르고자 하는 자에 가장 근접하게 해서 끌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 맞았으나 혹시나 선의 굵기가 진하길 원하신다거나 표시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들께는 또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끄는 모습들이 여기 다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데 제일 지금 얇고 연하게 끄여졌거든요. 이 선에 끄여졌는 이 굵기가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렇게 아무리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하고 얇으면 눈에 표시가 잘 되지 않아서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선을 한 1000번 정도 끄었는 것 같은데 끄어보면서 선을 끄을 때는 분명히 장점이 많았으나 이 글자를 쓰거나 어떤 표시를 할 때는 기존에 나와있던 홀더펜이 또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일 것 같은데 가격은 미국 제품인 것 치고도 괜찮았어요. 이제 이 심 하나 포함된 홀더펜 기준 6,000원이었거든요. 6,000원. 그리고 홀더심도 이제 3개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6,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 홀더펜들이 뭐 4,000원, 3,000원 좋은 것들은 5,000원, 또 7,000원 이렇게도 가 있는 걸 감안한다면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홀더펜이랑 거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금끄키가 위주거나 아니면 정확한 수치를 표시하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제가 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뭐 표시도 많이 해야 되고 글자도 적을 일이 많고 그리고 난 무엇보다도 진하게 표시되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제가 추천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제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커터칼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도 홀더펜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획기적이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고요. 이 제품이 진짜로 또 커터칼 날을 삽입을 하면은 이제 커터칼로도 진짜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홀더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봤어요. 좀 신기하기도 신기하고 어찌 보면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봤고 이 아큐트렉스라는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본사가 동신 툴피아라는 이제 공구 유통 업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오늘도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이 두 가지 제품 세트로 100세트를
또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저한테 또 의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9월 15일까지 제가 또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주소로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누르지 않으셨으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신청 완료하였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신청이 완료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너무 괜찮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100분께나 드릴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혹시나 또 받으시면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게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이 제품을 만드는 본사에게 좋은 요청이 가게 되면 다음번에는 또 좀 더 괜찮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이 어찌 보면은 공구 브랜드들에서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용해보니까 이런 부분 너무 별로더라,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의견들이 모여지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로서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받아보시면 후기를 한번 남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제 제 영상 이렇게 또 짧고 간단했지만 샤프 드로우라는 홀더펜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 편에도 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